꼬챙이에 끼워 불상 앞으로 다가가는 관리인. 불상 앞에 갈 수 없는 여신도들 대신 공양을 바치는 것이었는데 그가 전해준 것은 금박이었다. 불상 앞에는 불상에 얇은 금박을 붙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금박 공양을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부두야, 그래요. 특히 금박 공양은 덕을 쌓아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삶으로 환생하는 것을 비는 것. 얼마나 많은 금박을 붙였는지 불상의 아래쪽은 원래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사실 마하무니 불상은 청동불상. 금박 공양 때문에 지금과 같은 황금불상이 되었다고 한다. 얼마나 많은 금박을 붙였던지 불과 20여 년 전 사진과 비교해봐도 훨씬 커진 불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제는 머리 about 6단, 가발은 비와 봐도 about 2단, about 2단. She has many kinds of jewels. She has many kinds of jewels. She has 15cm thick. Stamper 15cm thick. 어쩌면 현재 미얀마 사람들의 고달픈 삶만큼 불상에 붙인 금박 무게가 늘어난 것은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다. 여행 다니실 나이 되면 다음 찾아간 곳은 만달레이란 도시 이름의 유래가 됐다는 만달레이 힐. 만달레이 힐 정상으로 향하는 계단 입구. 간식당이 눈에 띄었다. 미리 삶아 건져둔 쌀국수에 각종 고명을 얹고 진한 육수를 부어낸다. 모인가라고 하는 미얀마의 전통 쌀국수였다. 미얀마인들이 간편한 한 끼 식사로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한다. 특별한 것은 이 육수. 매개를 푹 고아낸 국물이 우리 추어탕과 비슷해 보였다. 나도 한 그릇 주문해 즉석에서 말아주는 모임과 맛을 봤는데 의외로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이었다. 만달레이 힐 정상까지는 1700개의 계단을 올라야 했다. 계단 대신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도 많은 만달레이 시민들은 한 계단 한 계단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계단으로 오르고 있다고 한다. 나도 그들을 따라 계단으로 정상까지 올랐다. 정상에는 화려한 유리 사원이 세워져 있었다. 그간 보았던 미얀마의 사원들과는 다른 모양의 사원. 햇살에 비친 유리 문양이 더욱 화려하게 느껴졌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사원보단 산 정상에서 보이는 풍경에 더 마음을 빼앗겨버린 모양이었다. 특히 해질녘 궁전과
주변의 해자가 어우러진 풍경이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곳은 만달레이 시민들의 데이트, 나들이 코스로도 인기가 높다고 한다. 사원을 내려오는 길, 노점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그만이었다. 그중 한 노점 옆에 매달려 있는 보자기. 놀랍게도 그 안에선 너무도 평온한 모습으로 잠든 아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일종의 아기 요람인 셈이다. 그 사이 장사 준비로 분주한 아기 엄마. 달궈진 팬에 쌀가루 반죽을 깔고 고명을 얹어 붙여내는 것이 우리 파전을 떠올리게 했는데 오니이바라고 하는 만달레의 전통 음식. 바삭바삭 씹히는 소리가 군침을 돌게 했다. 거리에 와가도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독특했다. 도화지에 먹을 듬뿍 칠한 다음 면도칼로 긁어 그림을 그리는 것. 그렇게 완성된 그림은 우리의 수목화처럼 은근한 멋이 느껴졌다. 이 그림은 우베인 다리. 그림 속 풍경들이 낯이 익다 싶었는데 만달레이 곳곳을 그린 것이었다. 화가의 그림 속에는 만달레이 곳곳의 정취가 그대로 묻어나고 있었다. 이제 만달레이를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새벽 5시, 만달레이 역에 도착했다. 다음 목적지인 일레오스로 향하는 관문, 따지로 향하는 열차를 타기 위해서였다. 역에는 기차를